할렐루야. 오늘은 성도다운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군인은 씩씩하고 늠름한 군인다운 모습을 보일 때에 멋지고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선생님은 선생님다운 모습을 보일 때, 또 학생은 학생다운 모습을 보일 때 가장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존재에 맞게 그 존재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빛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성도다운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더욱 성도다운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다라는 말은 괴롭힌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나라에서 많이 괴롭혔습니다. 감옥에도 가두고 심지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복수를 하면 될까요? 폭력으로 맞불을 놔야 할까요? 마음 같아선 그러고 싶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라는 것인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성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내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기쁜 일이 생겼으면 나도 함께 기뻐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승진을 했다거나 또 좋은 집을 사게 되었다거나 때로는 사업이 잘 되고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으면 그 사람과 함께 눈물을 흘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성도들의 성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요? 어려운 친구들을 위로하는 일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일,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솔직히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은 참 잘합니다. 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으면 왠지 모르게 배가 아파집니다. 나는 여전히 가난한데 그 사람은 부자가 되었고, 나는 여전히 질병에 걸려 있는데 그 사람은 건강에 회복되어지면 왠지 마음이 즐거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성도들의 모습은 어때야 합니까?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잘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우리들이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성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문장이 조금 길지만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난 채 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성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내밀어야 하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내주어야 하고, 오리를 함께 가자라고 하면 아무리 바빠도 심리까지 같이 가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참다운 성도의 모습을 이루는 것은 사실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반드시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다섯 글자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는 피가 서려 있습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시어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가 기뻐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고,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죄로 인하여 슬피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며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수많은 죄악들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다운 모습, 예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기쁜 일이 있을 때에, 슬픈 일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고, 겸손한 자세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고귀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인정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희생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땅에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때문인 것을 기억하여 성도의 이름에 걸맞는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간구 주님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